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건설 쪽에 취업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하고 건축기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많이 밀려서 힘들기도 했지만 배우락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서 많이 기뻤고요. 자격증을 베이스로 건설회사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 전공이나 갔기 때문에 당연 제 전공이랑 저랑 맞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친구들에게 조언받던 중에 얘기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건축 분야에 관련되어 있어서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 생활하는 주거 공간부터 시작하여 환경, 현실들 등 어느 곳이든 건축이 빠지지 않고 꼭 필요하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당연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조라는 게 그냥 외워서만 될게 아니라 이론을 이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생소하다 보니 처음부터 계속 멘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멘붕한 상태로 붙잡고 있어봤자 나아지는 없기에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문제를 풀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획도 안 세우고 시작하게 된다면 자기가 언제 공부를 해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움직여지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시간에 쫓겨 급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오답 정리입니다. 최대한 많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들을 오답 정리하고, 그 오답 정리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점수 올리기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들의 노하우를 통한 암기법, 저희가 이해하고 외우기 쉽게 연상법을 통하여 강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인상 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암기하기 쉽게 시범 과목에서는 V2의 기본 원칙을 외울 때 가창띔 사기라든지, 흙의 성질을 외울 때 압지 전투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 덕분에 자격증 준비가 한층 수월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차츰 배워가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 플랜을 세우고 그 플랜에 맞게 실천하는 게 자격증을 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지치면 쉬었다 가세요. 그만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건강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